유자망 참조기입니다. 한 상자에 160mm짜리고요. 기럭지는 마리당 20에서 21cm, 21cm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고 160mm에 15kg 정도 나옵니다. 자, 이게 여러 상자라서 마릿수 무게 약간씩 차이 있어요. 이게 왜 그냐면 160과 거의 맞는데 조금 뭐 한두 마리 또 더 들어갈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다 모시니까 그래요. 지금 시간상 너무 바빠갖고 죄송합니다. 자연산 민어입니다. 수치예요. 설탕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위로 썰어 드시고 남은 내외 쌓아갖고 냉장고 넣어놔 드십시오. 또 뺐다고 껍딱 보내드리니까 껍질은 데쳐서 드시고요. 요것은 암치입니다. 7.3, 6.8, 6.4, 6.3kg 석탄뜨기 요렇게 해드릴게요. 하갈치입니다. 20미 8.0에서 8.3 그리고 20미 7.0에서 7.3 6.0에서 6.3 6.4에서 6.6 24미 7.9 이거 뱉어져갖고 냄새 납니다. 비린내 민감하신 분 주문하시면 안 돼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풀치입니다. 보시면 9kg에 48에서 50마리 왔다 갔다 해요. 뱉어진 것이 여러분 보면은 반절 정도 되는데 그 배송 중에 더 터지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병어입니다. 이건 40미 9.5 그 다음에 9.4 9.5, 9.8kg도 있고요. 크기 차이 약간씩 있어요. 9.6, 그 다음에 여기서 8.7, 14마리 3.1kg. 싱싱하니까 회로 드십시오. 말려갖고 반찬도 하시고요. 서대입니다. 19미 4.0, 28미 6.7, 28미 4.3, 30미 5.6, 30미 4.7, 34미 5.7kg입니다.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갯장어입니다. 19미 5.1kg. 이거 손질해서 몸뚱아리 살만 보내고 대급방하고 내장하고 뺐다고는 버립니다. 받으시면은 요리하기 전에 받아갖고 요리하시기 전에 그 살에 장칼질 해갖고 샤브샤브나 송구이로 드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샤브샤브가 더 맛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 잡은 국내산 홍어입니다. 숙성 정도는 약간 숙성됐어요. 아주 약간. 주문하실 때 그래도 숙성 정도 물어보고 주문하셔야 됩니다. 3인에서 4인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 신안 앞바다에 잡은 국내산 홍어입니다. 이건 7.1kg, 5.4kg. 뭐 키로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게 양이 많아갖고 약간 숙성됐습니다. 주문하실 때 숙성 그 정도 물어보고 주문하셔야 돼요. 각선질 요청하시면 10,000원 추가되고 해선질 요청하면 2만원 추가됩니다. 간제미 회입니다. 뭐 회로 드시고 초무침이나 절임 반찬 하시고요. 뭐 다른 생선하고 합포장하면은 그 4,000원 빼시면 돼요. 자연산 민어입니다. 회 따갖고 1kg씩 랩에 싸서 급성 냉동했어요. 받으시면 약간 녹여갖고 회로 드시고 또 저감으로 드십시오. 다른 생선하고 합포장으로만 판매합니다. 민어 저감만 주문하시면 택배비 추가됩니다.